자, 한번 해볼까? 자, 노티스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우선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에요. 알죠? 리피티션은 뭐야? 리피트. 반복. 반복. 자, 컨퓨전은 혼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혼란 속에서, 혼란 중에서 반복을 알아차린다. 됐어요? 네. 자, 그리고 the opposite. opposite은 정반대예요. 알죠? 그리고 그 반대까지 적고. 자, 여기서 땀땀이는 뭐 즉 정도 해석해주면 돼. 그 반대에 대한 내용이야. 자, 즉 we notice a break in a repetitive pattern. 자, break는 여기서 이제 저 confusion이랑 똑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뭐 단절 정도로 해석해주면 돼. 우리는 반복되는 패턴에서 단절을 알아차린다.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이거 내용 알겠죠? 뭔가 되게 혼란해 보이는데 거기 어떤 패턴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되게 규칙적인 패턴으로 막 돌아가는데 거기에 뭔가 혼란스러운 게 있다는 거야, 그죠? 이해되죠? 자, but how did this arrangement make us feel? 자, arrangement는 배열이야, 배열. arrange가 배열하다 이런 뜻이야. 자, make는 무슨 동사죠? 사역동사. 그래서 feel 동사 원형 온 거죠. 자, 그러나 이런 배열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도록 만드는가? 그러나 이런 배열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도록 만드는가? 자, and what about? 알겠죠? What about은 how about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떠냐 이거야. 뭐뭐에 있어서는 어떠냐. 자, perfect regularity. 자, regularity, regularly, 규칙적인 이런 뜻이에요. 명사니까 얘는 뭐야? 규칙성. 카오스는 알죠? 혼돈.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완벽한 규칙성 그리고 완벽한 혼돈은 어떠한가? 완벽한 규칙성 그리고 완벽한 혼돈은 어떠한가? 됐어요? 자, 여기서 이런 배열은 뭘 가리키는 거야? 내용적으로는 these arrangement 뭐 말하는 거예요? 규칙적인 거예요? 아니, 규칙적인데 좀. 그래, 위의 내용이잖아. 규칙적인데 혼돈이 있기도 하고, 그죠? 혼돈 속에서도 뭐가 있고, 규칙적인 거. 요 these arrangement 이것도 지시어니까 그건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하고, 완벽한 규칙적이고 완벽한 혼돈이야. 그건 또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하냐 이거죠, 그죠? 자, some repetition gives us a sense of security. 자, 우리에게 이거를 이렇게 적고, 자, in that도 적어놓으세요. 이것도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수거예요. 자, 우리 관계대명사에서 that 앞으로 전치사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없죠. which 앞으로는 올 수 있지만, 그죠? whom이나 이런 거 앞으로 올 수 있지만, 그럼 이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that이에요 그러면? 접속사 that. 그래, 그럼 뒤에 이제 완전한 문장 와서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수거예요. except that은, except that은 뭘까요? 그러면 뭐뭐라는 점 제외하고는 뭐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security는 알죠? 안전. 자, 어떤 반복은 우리에게 안전감을 준다.
어떤 반복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준다. 자, 이게 반복적이면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이 내용 이해되죠? 자, 뭐라는 점에서 we know what is coming next. 우리가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안다라는 점에서 자, 뒤에 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이 대 뒤에 완전해야 되잖아. 주어 동사 있고 What is coming next가 다 뭐예요? 목적어죠? 목적어. 그리고 얘만 보면 뭐예요? 의, 주, 동. 그치? 얘는 것으로 해도 되고 다음에 오는 것을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얘는 무엇으로 해도 되고 뭐만 것으로 해도 되네요. 그죠? The thing 대수로 바꿔도 되고 그죠? 아, 다음에 이게 오겠구나. 이렇게 왜 예측 가능하니까 반복적이니까 안정감을 준다는 거야. 자, 그래서 뭐야? We like some predictability 있죠? 아까 predict 뭐였어요? 예측하다. 그래서 이거 명사형인 거 뭐야? 우리는 어떤 예측 가능성을 좋아한다. 이게 18년 거라 18년 모의고사가 이게 어휘 문제인데 옛날 스타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이제 지금은 어떤 문제로 나오죠? 그냥 밑줄 쳐놓고 그러니까 단어에만 밑줄 쳐놓고 문맥상 어색한 거 이렇게 하죠? 이건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 스타일. 옛날 모의고사 스타일. 됐어요? 이거는 언프리터면 알겠죠? 자, we arrange our lives. 아까 arrange 또 뭐라고 그랬죠? 배열하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배열한다. 자, 어떻게? 자, largely는 대체로, 주로 이런 뜻이 알죠? 대체로. 자, 대체로 반복적인 스케줄로 그죠? 그래야지 약속 같은 거 빵꾸 안 내고 할 수 있잖아. 우리는 이걸 못하죠, 니네는. 그죠? 그러니까 맨날 공부 스케줄 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고 그러지. 자, 공부 스케줄을 짜는 게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면 돼요. 알지? 하다가 뭔가 꼬였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짜면 되는 거야. 알지? 어쨌든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자, 랜덤 알죠? 랜덤. 네. 랜덤니스예요. 명사. 뭐 무작위성이라고 해도 되고 임의성이라고 해도 되고. 자, in organization or in events. 자, 이건 콤마 콤마 사이에 지금 이게 들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challenge가 뜻이 뭐죠? 도전하다. 자, 도전하는 건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죠. 그래서 challenge 하면은 힘들게 하는 이란 뜻이에요. 알죠? 그 다음에 frightening은 알죠? frighten은 뜻이 뭐예요? frighten 몰라요? fright. 그래, 겁먹게 하다, 무섭게 하다, 알겠죠? 자, 그럼 해석해볼게. 요것도. 자, 조직 또는 이벤트에서 무작위성은 조직 또는 이벤트에서 무작위성은 아니면 임의성은 더 힘들게 하고 더 무섭게 한다. 더 힘들게 하고 더 무섭게 한다. 됐어요? 네. 자, 여기서 이 임의성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야?
ing. 어, 얘도 ppx. 얘도 ppx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한번 보면서 까먹지 않게. 자, 누구에게 for most of all? 우리 대부분에게. 우리 대부분에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야? 일반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야? 규칙성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무작위성은 싫어하는 거야. 그지? 힘들고 무섭게 하니까. 됐어요? With perfect chaos. Chaos. 자, 뭐야? 완벽한 혼돈으로. 그죠? 완벽한 혼란으로. 자, 졸라 혼돈스러워. 졸라 임의성이 너무 커. 그러면 우리는 신날까요? 좌절할까요? 좌절. 좌절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좌절을 시키는 거야? 좌절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기 PP 얘는. 자, 여기서는 문법 문제 나오면 이게 계속 밑에도 계속 있어요. Horrifying도 있고, 알죠? 그러니까 한 번만 잘 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해서 우리는 좌절한다. 자, 여기는 by 플러스 ing가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도 되고, 이걸 수동태로 봐서 뭐뭐 하는 것에 의해 라고 해도 돼요. 알겠죠? 자, have to adapt and react again, again. 뭐야? 반복적으로 adapt가 뜻이 뭐죠? 적응. 어, 적응하다. 반복적으로 적응하고 반응해야 함으로써. 자, again, again이 반복적으로 이거예요. 반복적으로 적응하고 반응해야 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요 adapt 나왔으니까 이건 뭐죠? 입양하다. 입양하다. 그리고 채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죠? 아이를 입양하는 거, 아이를 채택하는 거니까 입양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이건 문사는 아닌데 옛날 스타일 문제에서 이것도 나오게 돼요. adapt는 뭐냐면 능숙한이라는 형용사야. 이것도 알아도 다 해야 되는 거고. 적어놓으세요. 유치하게 나오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내용이 뭐야? 여기까지 내용은 사람은 규칙적인 걸 좋아하고 무작위한 걸 싫어한다 이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but이 나오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나 완벽한 규칙성은 아마도 훨씬 더 horrifying, 호러 뭐죠? 호러? 무서운 거. 훨씬 더 무섭게 한다. 훨씬 더 뭐 끔찍하게 한다. 그러나 완벽한 규칙성은 아마도 perhaps 훨씬 더 끔찍하게 한다. 이니츠 모노토니. 자, 우리 모노토니 뭐죠? 미술 같은 거 할 때 모노톤. 아, 미술 안 해요? 단재. 그래, 단조로움. 그 모노톤이 뭐야? 이렇게 되게 단조로운 색으로만 하는 거 다, 모노. 그래서 모노톤이는 단조로움이야. 단조로움. 알겠지? 자, 뭐에서? In each 단조로움. 그것의 단조로움에서. 그지? 매일매일 똑같아. 그럼 어떻다는 거야? 지루하고 힘들다. 그거잖아. 그지? 자, 뭐보다 than randomness is. 자, 아예 여기 적으세요. 요 뒤에는 뭐 생각된 걸까요? Even more horrifying. 아니죠. 네. 저번에도 했잖아. 아, 저 그 단조로움. 단조로움이 생각했었어요? 아니요.
그 저 horrifying. horrifying이죠. horrifying. 그래서 얘를 넣어서 해석을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무작위성이 무서운 것보다 보다 더 무섭게 한다잖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기는 원급이 들어가야죠. 원급. 그제? 비교급을 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자, 여기 horrifying이 생략된 거니까 요거 뭐예요? 대동사 문제. 알겠죠? 대동사. 더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근데 이걸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is horrifying으로 안 하고 horrifies라고 했어. horrifies even more 이렇게 했어. 그럼 horrify를 지금 동사로 쓴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 is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더즈가 들어가면 되죠. 이걸 바꿀 수도 있지. 그치? 예를 들어서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비옥구 앞에서 입은 훨씬이란 뜻이고 뭐는 안 된다? very, 뭐 still, much, a lot 이런 거 되는 거고 되죠? 네. 자, deny는 부인하다고 imply는 의미하다, 함축하다, 내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포함하다야, 포함하다. 자, 그것은 차갑고 냉정하고 기계적인 특성을 이해해요. 그죠?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뭔지 알아야 돼. 그것이 뭐예요? 완벽한 규칙성이죠. 위에 있는. 그치? 그러면은 완벽한 규칙성은 차갑고 냉정하고 기계적인 특성을 부인할까요? 포함할까요?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implied, implied. 알겠어요? deny는 부인하다고. 됐어요? 네. 자, such a perfect order. such 뜻 뭐예요? 공허한. such 그러한. 그러한. 알겠죠? 자, 그러한 완벽한 질서는 여기서 order는 질서예요. 질서. order의 뜻도 여러 가지 있죠? 뭐 명령이라는 뜻도 있고 주문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선 질서예요, 질서. 자, 그러한 완벽한 질서는 does not exist in nature.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됐어요? 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죠? There are too many forces. 너무 많은 힘이 있다죠. ing 꾸며주네요. 어떤 힘이에요? working against each other. each other 뭐예요? each other. 서로, 서로, 각각이 아니라 each other, one another. 알겠어? 자, 그럼 어떤 힘이에요?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자,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너무 많은 힘들이 있다. 자연에는. 그죠? 그러니까 자연의 완벽한 질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치? 이것도 뭐 때문에 정도를 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BPPX 하나 적어놓고 BPPX exist는 존재하다, 있다 이거잖아. 그치? 근데 자동사예요. 그래서 BPP 안 쓴다. 자, therefore 또 나왔네. threatening도 뭐예요? threatening. threaten도 뭐야? threaten. 위협을 가하다. 무섭게 하다.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서 therefore either extreme. 어느 극단이든. 알겠어? 따라서 어느 극단이든 위협적이게 느껴진다. 위협적이게 느껴진다.
자, 여기서 어느 극단이든 어느 극단이 뭐예요? 극단은 이거 뭐 말하는 거야? 너무 규칙적이고 그 완벽한 규칙성도 그렇고 이상 완벽한 임의성도 그렇고 그제? 네. 둘 다 어떻다는 거야? 위협적이다 이거죠. 자, 얘네가 위협을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 주는 거니까 ing죠? pp 아니라 계속 요 자, 글을 쓰는 사람은 일정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내용 이해되겠죠? 네. 자, 그러면 앞에 질문으로 가볼까요? 질문 두 번째 문장. 뭐 이게 짧은 글에서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자, 여기서 이러한 배열은 어떤 배열이라고 했어요? 적절히 섞인 거, 그지? 네. 그지? 자, 이런 배열이 우리를 어떻게 느끼게 할까요? 그러면 이 답을 하면 이게 제일 무난한 거야, 그지? 근데 완벽한 규칙성과 완벽한 혼돈은 어떨까요? 불안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죠, 그지? 양극단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되죠? 답을 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이 글 전체 오케이.